안녕하세요. 오늘 굿 인터넷 클럽 그 진행을 맡게 된 법무법인 리네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에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해서 해당 법안이 우리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없을까, 법안이 제정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 좀 제 오른쪽으로부터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 가천대 경영대학의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야놀자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를 맡고 있는 구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일찍 이런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먼저 우선 이 법안이 플랫폼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인데요. 좀 더 말하면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 26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 뭐 중개 거래 금액으로 한 10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기준이 보통은 대기업에 대한 뭐 규제 법안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을 좀 우리 일반적으로 공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공룡으로 보고 적용하는 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현업에 계시는 우리 박성식 실장님 뭐 간단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드렸던 야놀자의 법무를 맡고 있는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계속해서 활동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온라인 또 산업 그리고 IT 분야에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 분야에서 계속 영업을 관련 분야에 계속 전문성을 쌓아왔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라는 회사에서 법무 업무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이 나오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었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룡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시장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시장에 대해서 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업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정말 숨이 금방 차네요. 네, 일단 공룡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약자를 착취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숙박업을 기준으로 놓고 이런 공룡 플랫폼이 한국에 존재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룡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냐라는 것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상 지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를 보려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 때보다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라는 앱을 더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유 숙박에서는 당연히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실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26개 업체, 국내 업체들 다 대부분 지적을 하고 있고 숙박에는 야놀자와 여기어 때 둘 뿐입니다. 이렇게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룡 플랫폼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시장에 대한 숙박업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또는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호텔을 이용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글로벌 OTA 사업자들의 서비스들입니다. 그 글로벌 OTA 사업자들이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한국의 호텔들과 숙박업체들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 한국의 많은 대부분 호텔들과 숙박업체들은
글로벌 OTA들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과 계약과 기본적인 대부분의 조건에 동의를 하면서 단순히 그 인벤토리 입점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 OTA 사업자들은 굉장히 큰 영업 조직과 영업 인력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글로벌 OTA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국내 시장에 그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더 좋은 수수료나 조건들을 제시를 하며 저희 플랫폼의 인벤토리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또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업주분들에 돌려드리는 많은 마케팅 비용과 많은 비용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OTA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여가와 숙박에 대한 OTA 시장에 대한 관행과 기본적인 거래 조건들을 속에서 국내 OTA 사업자들은 국내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고 국내 입점 업체들이 글로벌 OTA 시장이 아니라 저희 플랫폼에 더 많이 등재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공룡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려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즉 소비자와 입점 업체 간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양상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장 숙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마 취소 환불일 겁니다. 취소 환불 사례를 보면 최근에 코로나 그리고 태풍, 긴 비가 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취소 환불은 당연히 이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환불이 되거나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반대로 숙박업체분들 입장에서는 비가 오고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태풍이 불지만 현재 여기는 문제가 없고 아니면 어제는 이미 문제 없이 장사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기 상황과 또 다르게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또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취소 환불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특히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양쪽 다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결국에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취소나 환불에 따른 페널티가 없게 이렇게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의 관계를 보시면 이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공룡으로서 그런 마켓 파워를 가지고 불이익하게 조건을 강제하고 지시하고 있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도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장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높은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점유율 또는 의존도가 있는 산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 시장을 보면 산업을 보시면 플랫폼 시장은 이제 새롭게 형성된 거래 마켓 시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래했던 오프라인 시장과 기존에 거래했던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건재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숙박을 보시면 워크인 고객들 그리고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대형 여행사들 아니면 또 다른 패키지를 구성해서 파는 채널도 많기 때문에 플랫폼만의 의존도는 당연히 플랫폼의 의존도가 최근에 높아진다고 해서 이 플랫폼이 이 거래 시장을 지배하는 뭔가 공룡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 마켓의 질서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질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아직 과도한 시각이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공룡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직은 좀 낯선해요. 온라인 플랫폼 공룡하고. 아, 제가 이제 그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이거나 그다음에 그 중개 거래 금액으로 1000억을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 아파트 가격이 한 20평대가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공인중개사가 디지털 뭐 온라인으로 50채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1000억이 되니까. 또는 뭐 직방이나 다방 등 뭐 중개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채 정도 아파트 평균 한 5채 정도 거래한다면은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10개만 중개 그 다방에 입점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공룡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현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뭐 비대면 사회가 비대면이 일상화됐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이커머스랄지 중개업 뭐를 포함한 국내 플랫폼 산업이 상당히 성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성장의 또 다른 의미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또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플랫폼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플랫폼 산업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경영을 전공하신 정 교수님하고 또 워낙 또 우리 구 변호사님은 뭐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구 변호사님의 또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공룡 얘기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예. 공룡하십시오. 제가 공룡 얘기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 라이브러리를 좀 찾아봤어요. 이 공룡이란 말이라는 게 어디서 왔나. 네, 그랬더니 이게 1970년대 신문 기사에 공룡이라는 말이 이따금씩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냐면 1970년대 미국에 이제 오일 쇼크 나고 기업들이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막 일어나니까 이제 공룡이라는 게 크고 보통 육식 동물이고 뭐 이렇게 M&A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공룡에 보통 비유해서 그런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그 공룡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재벌에 많이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간치금융을 해가지고 이제 자본이 우리가 없을 때 얘기니까 자본을 이제 정부에서 재벌에다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니까 재벌이 그 돈을 받아서 막 확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을 막 인수하고 막.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부실화되는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건설에서 없는 재벌이 없을 정도로 뭐 다 그런 무슨 돈 쓸 일 있으면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회사를 막 인수하고 중소기업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공룡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 좀 약간 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그 신문 기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점점 늘어나다가 그 재벌 공룡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 해가 1997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IMF가 났던 금융위기가 났던 해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금융 그렇게 부실화됐던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면서 이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아 이렇게 망해가는 공룡한테 세금을 왜 퍼주냐 뭐 이런 식의 그 재벌을 이렇게 뭐랄까요 비난하는 류의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IMF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재벌이 많이 해체되고 한동안 그 공룡이라는 말 좀 잘 안 썼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그 공룡을 보통 어디다가 많이 썼냐면은 그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모펀드,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막 샀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공룡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렇게 새롭게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이제 뒤처지고 사라진다, 망해간다, 뭐 이런 차원에서 공룡이란 말 쓰고 구글 뭐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게 막 세계적인 회사가 돼가지고 막 회사를 인수하니까. 또 그걸 또 공룡이라고 하더니 최근 한 5년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IT 공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공정위에서도 뭐 입법화도 됐습니다만 플랫폼들이 갑질한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도 공룡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할까? 뭐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뭘 M&A를 많이 하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은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전 세계 그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1000조가 넘어가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뭐 100조도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사이즈 자체 매출 규모도 봤을 때 그렇게 사실 크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공룡이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연 적절한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공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이즈 차이지만 상대적인 거라서. 예, 우리 구 변호사님, 예, 고민 네, 부탁드립니다. 네, 구태현입니다. 제가 대표로 지난 9월 8일에 창립한 NGO가 있는데요. 규제개혁 시민연대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편향된 논의를 좀 중립적으로 바꾸고자 출범했고요. 바로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커머스 시대의 성장과 함께 규제가 닫힌 규제로 작동하는 좀 잘못된 결론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원래 규제라는 것은 중립적인 용어이고 규칙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그것이 닫힌 규제가 되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급자들을 방해하고 시장의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가 되고 규제 권한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열린 규제가 되면 또는 푸는 규제가 되면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용자들과 시장 참여자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위까지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만큼 규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은 저희가 보기에는 닫힌 규제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앞에 두 분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규제의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태들을 가로막는 닫힌 규제의 관점에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시각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온라인 플랫폼 등은 같은 시장에 서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오프라인 플랫폼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겠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자들이 입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급자와 그 플랫폼 사이에서 보면 어떤 주종관계나 지배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 바로 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형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소비자의 선택은 바로 혁신에 성공한 결과 산출물 또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을 얻어내는 혁신 그리고 성과를 좀 더 부응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잘 하도록 북돋아야 마땅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너희는 공룡이라고 하면서 왜 성공하느냐, 왜 혁신하느냐, 왜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로채느냐라고 매질을 하려는 것이 이런 법률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명분은 바로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들, 보통 이제 공급자 개개인은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바로 이런 규제를 설계하게 됩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는 국경이 없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글로벌 플랫폼들 중에 대명사인 우버라든지 뭐 구글, 페이스북 모두 다 이제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한 나라에는 다 진출해서 그들의 그 경제권의 지역 사업자, 로컬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시장 개방이 돼 있고 WTO 회원국이고 등등 해서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아예 금지된 승차 공유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의 플랫폼이 모두 진출해서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아까 박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국내에 아무런 운영 조직을 갖추지도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만으로도 모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플랫폼의 지배력이나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지역 사업자들의 경쟁력이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매출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국내 제품이나 플랫폼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예전보다 직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가운 현상인데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에 들어가 봐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가져다주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에서 없는 게 상품보다 없는 게 많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들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인터넷 직구를 할 때가 있는데요. 가장 애로를 겪는 게 그렇습니다. 물건을 받아놓고 보니까 불량이 있는 거예요. 부품이 하나 빠져 있다거나. 그런데 그 가격에 비해서 이것을 환불하는 배송 절차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를 찾아서 그 물건을 주문했을 뿐인데 제품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최저가를 찾아서 주문해서 저의 이제 소비자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받아놓고 보니까 환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불을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환불에 필요한 해외 배송료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요. 이메일 민원 정도인데 이메일 민원만으로는 해당 물량의 불량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플랫폼들과 우리나라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모바일 커머스의 현 실태라고 한다면 이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의 하나로서 국내 플랫폼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제들이 우리나라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부작용을 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역차별을 도래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느새 해외 플랫폼 앞에 우리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핍박받는 그리고 공급자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제로 우리가 내모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마치 구한말의 상황하고 함께 교차되는 그런 환상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외세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들이 우리나라 이 동방에 이 멀리 있는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나라를 놓고 요리를 하려고 할 때 외세 척결을 내세우는 우리 민병들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인데 그럴 때 관군이 동학군을 진압했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가가 바로 우리 소비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비자들 그리고 공급자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바람직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제 성장하는 초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진짜 공룡 같은 거대한 플랫폼들 최소한 기업가치가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그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대 플랫폼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우리 관군이 민병대를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 변호사의 고견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열린 규제, 닫힌 규제 굉장히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동학농민, 동학운동의 그 농민을 진압하는 관군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냥 확 와닿는데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2007년도에 그 정보통신망법에 본인 확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국내 토종 그 이제 OTT 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튜브 뭐 판도라 아프리카 디오데오가 그 당시에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막 국내 진출할 때였습니다. 그때 시장 점유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93% 정도를 국내 토종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차지하고 있었고 유튜브가 거의 한 4-5%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 확인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본인 확인제 때문에 유튜브가 성장했다고 보면은 유튜브 입장에서 좀 그렇겠고 그래서 본인 확인제가 시행이 되면서 묘하게 1년 뒤에부터인가요? 그 다음부터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유튜브가 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한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의 동학농민 그 지나가는 광군 이야기 들어보니까 혹시 온라인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치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시행되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혹시 그렇게 될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근데 사실은 이 다음 질문이 이제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보시는 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구 변호사님은 이미 이제 그 국내 사업자하고 글로벌 사업자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분 혹시 글로벌 사업자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저 사실 지금 뭐 규제 지금 뭐 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혁신과 이 다이나믹 동적인 움직임을 갖는 거 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 당국은 사실 약간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전통 기업과 달리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 알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걸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실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실 플랫폼의 그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를 사실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새로운 스타트업 플랫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거를 규제를 강화하면 그런 게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산업도 그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신문 보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신문 보도가 많아지면 그 신문 보도에 의해서 정책이 충분히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규제 굉장히 많이 받죠. 콘텐츠에 뭐 거기 나와 있는 캐릭터가 뭐 빨간 수영복 입었냐 파란 수영복 입었냐에 따라서 뭐 연령 구분도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그 세부적인 거를 다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의 게임 산업을 가만히 보면 주요 대형 기업들한테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그 스타트업 게임 회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걸 많이 막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은 소형 스타트업 게임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시장을 사실 중국의 게임 개발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시장을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움직임은 좀 규제 당국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좀 약간 좀 과감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규제 기관이 이걸 담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를 이해하는 그런 관리 주체들이 규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전통적인 규제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신산업의 혁신을 줘야 한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박 실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로벌 사업자와 한국 플랫폼 사업자의 좀 비교의 관점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선 두 분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앞에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 플랫폼 사업자의 이제 경쟁 환경의 관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한국에 진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한국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경쟁하는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수많은 이런 기술력과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경험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그 이미 형성돼 있는 시장이 한국의
그래서 자리를 잡고 나면 한국에 이미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형성돼 있는 시장에서 작은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새로운 국내 소비자들을 타겟팅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지는 아마 국내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자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만나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에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마켓에 대한 관행과 이미 형성돼 있던 파워가 국내에서 그대로 전이되는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저희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이제 필요한가? 예, 저는 이제 바둑을 잘은 두지는 못합니다. 뭐 근데 바둑에는 수순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겠죠. 순서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가 국제적인 뭐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뭐 시행이 된다면은 이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플랫폼 서비스 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겠다는 걸 가정하고 이 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성민 교수님하고 또 규제 아까 뭐 먼저 하실래요? 우리 구변호사님께서 예. 구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법이 이제 규제 정당성 측면에서는 저희 규제 개혁 당당하게가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해외 제도를 연구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 보도 자료도 분석을 했고요. 보도 자료를 보면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EU와 일본 예를 들고 있습니다. EU의 법안을 보면 우리 법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들 두 나라가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은 바로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자국 플랫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즉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플랫폼 대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주요 인터넷 빅테크 회사들이고요. 일본의 법안에는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를 거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거대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국내 플랫폼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아예 법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일본의 장관들도 언론 인터뷰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플랫폼 규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당행위 규제가 가장 중요한데 부당행위 규제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즉 투명하게 안내하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야놀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은 특정 국가의 지역 사업자들에게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춘 구체적인 안내나 제도,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을 미흡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인터넷 직구를 할 때 겪는 어려움 같은 것입니다. 국내에 소비자 보호센터가 없어요. 그리고 약관들도 글로벌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법적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적용법조 있잖아요. 그 관할도 다 자국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비자 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내기 위해서 그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국내법적인 요소들을 갖추도록 하고 그것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게 하고 공시하게 하고 하는 데 규제의 중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관방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부당행위 규제를 법안에 넣지 않았느냐. 우리 플랫폼들 때문에 공급자들이 그 소위 갑을 관계로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일본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부당행위 규제는 잘못하면 우리 자국 플랫폼에게 더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주체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저 교수님께서 명확히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규제는 대마 불패 신화를 강화시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규제는 독약과도 같기 때문에 아까 닫힌 규제 측면이든 열린 규제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해 보면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에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 완벽하게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축구화를 신고 잔디밭이 천연 잔디가 있는 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했어요. 목적은 분명하죠. 흙밭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팀 닥터까지 도입해야 된다. 뭐 등등의 규제가 있다고 하면 브라질에서 뒷골목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축구를 해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규제를 도입하면 그러면 어느 나라가 불리하냐? 당연히 축구의 약국이 더 불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규제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대부분의 경제적 약자나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측면,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국내 로컬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국경도 없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EU와 일본의 규제 당국자들은 이런 글로벌 경쟁의 전쟁터를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를 도입해서 자국 플랫폼들을 도입하려고 보호하는 쪽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경쟁 당국의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규제 방향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당당하게도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그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사실 국내 플랫폼들을 보고 일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게 과연 국내 플랫폼 기업 일단 정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포함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그게 독과점 지위에 있는가를 일단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이론들을 조금 보면요. 이 멀티 호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는 다양한 플랫폼 중에 골라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골라서 할 수 있죠. 제가 뭐 물건을 쿠팡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네이버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멀티 호밍이 가능합니다. 또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공급자들은 그런 멀티 호밍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뭐 저 11번가에 가서 팔아도 되고 뭐 G마켓에 가서 팔아도 되고 이게 뭐 다 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독과점 지위에 지금 이미 도달했는가 이런 것부터 일단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 국내 플랫폼들의 그 판매 같은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직거래 금지 이런 게 진짜 많이 써 있어요. 전화번호를 남기지 마세요. 이게 뭐 공급자가 전화번호를 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직거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플랫폼에 관련된 또 주요 이론 중에 하나가 바이패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들어보죠. 이게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예전에 이제 그 마사지사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여러 회사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거의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사지를 받아보고 자기한테 마사지가 잘 어울리는 마사지사가 있으면 그 사람 연락처를 받아서 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하니까 플랫폼들은 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론들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국내 플랫폼이 그런 독과점적 지위에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단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서 뭔가 규제를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좀 세밀하게 정말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 예. 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뭐 정 교수님도 아까 약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규제가 사실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게 된다면은 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가 되는데
언제든지 직거래가 가능하고 법으로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에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이번 질문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약간 이제 내용에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르면 이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알고리즘 관련된 알고리즘 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는 그런 내용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주요 내용에 관해서 좀 한번 그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아까 뭐 그 이제 공정위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면서 뭐 입법 내로 뭐 일본하고 EU도 들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 계약서는 모든 산업에서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모든 거래에서 왜 굳이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 교부가 필요한지 좀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두 가지 제가 이제 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뭐 알고리즘 제공 의무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안 하시니까 먼저 하시고 이렇게 예, 하시죠.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지만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중에서 미리 말씀 주셨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걸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들어갔냐라는 걸 좀 상황을 살펴보면 아마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가 본인이 올린 상품이 어떠한 로직과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 이 정보의 불투명성이 결국에는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로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약간 의문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사업의 이런 노출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플랫폼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노출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소비자를 선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보를 나열하고 보여주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노출하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며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특장점으로 가져다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검색 사업자들의 뭐 이런 등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이런 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는 그 사업의 특징과 그 사업을 DNA를 갖추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특징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영업 비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입점업체, 플랫폼을 입점을 하는 고객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인 거고요. 반대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 관점에서 보면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은 이제 이런 계약 과정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조금 더 몇 가지 반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한국은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내밀한 기업 영업 비밀까지는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고요. 최근에 작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된 연역을 보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그동안 잘 보호되지 못했다는 사회적 합의와 그런 경각심에 의해서 굉장히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으로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이제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영업비밀이 그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말하는 알고리즘, 그 기업의 중요한 영업의 가치와 본질을 나타내는 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노출 계약서상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분들의 의견을 동의하면서 아마 새로운 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출연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알고리즘의 노출이라는 것은 최근 이제 검색에서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시피 분명히 남용과 어뷰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고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계약서에 지금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노출하도록 하는 형태의 법안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아마 앞서 이제 뒤에 계속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알고리즘 관련돼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 미국 비즈니스가 태동하면서 크게 발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산업혁명에 조금 늦었죠. 유럽이 산업혁명이 먼저 생기고 20세기 들어서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농업 중심의 미국이 그 20세기 들어서면서 철강, 자동차 이러면 매스 프로덕션, 그 대량 생산하면서 경영학이 크게 발전하고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던 대량 생산이 정보화를 맞으면서 이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그 1대1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프라가 생겼다.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만. 그 알고리즘 뭐 대단한 알고리즘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매일 덤프를 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클릭을 하는지 이렇게 찍찍 긋는지 뭐 스크롤링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아주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 그걸 다 일일이 분석해 가지고 물론 이런 게 두려운 존재기도 하죠. 요즘 뭐 넷플릭스의 그 소셜 딜레마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데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그런 미국 내에서도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이거를 법제화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조차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있지만 아직 법제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한국이 더 우선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 재밌는 실험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 연구한 그 사례 연구의 예로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그 모바일 웹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웹툰을 스마트폰으로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피드백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그게 작가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요. 그럼 작가들은 그걸 보면서 스토리도 바꾸고 캐릭터도 바꾸고 이거는 이제 전에는 없던 현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의 피드백이 공급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거는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회사들이 이런 카카오 페이지 뭐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런 회사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해외 진출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너무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리고 또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공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혁신에 플랫폼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즉 좀 지금 당국이 좀 너무 90년대 그런 규제 마인드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벌의 규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신산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구 변호사님 네. 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지금 온라인 서비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여전히 그대로 적용해 봤고요. 우리 다 이용 약관을 게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 약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무 부처입니다. 만약에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면 이 약관법으로도 기존의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든다. 그리고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안에 일정한 사항들을 명시하게 하자는 것은 말씀드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왜 온라인 플랫폼만 그렇게 합니까?
대형 백화점도 좀 그런 특별법 만드셔갖고 계약서 교부 의무를 법정화하고 그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들을 좀 정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프 산업에 있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대상으로 하는 고작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대형 공룡들이 많아 왔습니다. 그런 쪽에는 이런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상한 거죠. 의도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 당당하게도 성명을 낸 거예요. 도대체 이 법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오프라인 시대 그 수많은 공룡들은 눈 감아왔던 공정에 갑자기 눈을 뜨고 온라인 플랫폼들 27개 정도의 이제 막 성장하고 글로벌 빅 플랫폼들과 경쟁하고자 하는 그리고 겨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에 갑자기 전족을 씌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닫힌 규제는 청나라의 전족이라고 보고요. 열린 규제는 운동선수의 보호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 경기의 축구장에 또는 테니스장에 선 있죠. 페널티 에어리아 또는 하프라인 뭐 이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전족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약서 의무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알고리즘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계약 규제 자체, 계약서를 민법에 반해서 형식주의 계약서 자체를 체결하게 하는 것도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알고리즘 기업이 특히 인터넷 기업은 아시다시피 검색과 검색 결과를 광고 모델로 하고 또 그 검색 결과를 최적화시켜서 도출시키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후가 밀린 것도 알타비스타가 밀린 것도 다 구글과의 검색 결과 싸움에서 밀린 것이고요. 구글은 그 검색창 하나로 지금의 구글로 20년 만에 떠올랐는데 그것을 초기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외세와의 전쟁에 있어서 동학군한테 참호 밖으로 나와서 무기고를 공개하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동일한 규제를 글로벌 플랫폼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역차별이 없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이미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듯이 결국 우리나라의 내부 플랫폼, 즉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국내 플랫폼에게만 이 규제가 강하게 적용될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의 규제 방침 속에 전 세계에서 수천억, 수조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마침 야놀자가 나와 있으셔서 그런데 에어비앤비와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우리나라 법상 관광진흥법상 불법인 내국인 민박, 내국인 민박 도시 민박이죠. 내국인 도시 민박에 대해서 우리나라 플랫폼은 불법이라서 전혀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구분 없이 다 싣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국에 민가를 빌려서 1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에어비앤비에 가시면 됩니다. 이게 광고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 일을 단속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야 할 일은 결국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국 플랫폼에 우선해서 전족을 씌우려는 이런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순에 있어서도 너무나 잘못된 수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부 부처는 사실은 이제 지능 부처가 있고 규제 부처가 있습니다. 뭐 과기정통부랄지 산업자원통상부 같은 건 좀 지능도 하고 규제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공정위는 규제 전문 기관이거든요. 지능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부처죠. 오로지 규제만 하는 기관인데 사실 지금 온라인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내 산업 규모나 국제 산업 규모에 대해서 뭐 지금 패널들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워낙 큰 격차가 있고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에 워낙 큰 격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지능이 우선 아닌가 수순 말씀하셨는데 지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많으면은 규제가 들어가는 순서일 것 같은데 지금 공정위에서는
규제법을 먼저 내놨는데 이게 이제 부처 간에 아마 주도권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 먼저 지능을 위한 주도권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규제를 위한 주도권 다툼이 먼저 돼서 조금 뭐 그 구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순에 있어서 조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찌 됐든 간 지금 입법회고를 하고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이 이제 적용됐을 때 좀 부작용이 뭐 약간 짧게 다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게 사실 이제 막 인기업에서 이제 대상 기업으로 보기 한 26개 정도로 이렇게 좀 대충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매출의 그 중개 거래 업체 매출의 기준 중개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한다면 1000억짜리 그 건물 매매 하나 중개하게 되면 그냥 그 업체는 바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제 측면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교수님하고 뭐 우리 실장님 뭐 세 분 다 한번 이 부분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이라는 거는 일단 드리면 단기간에 뭐 다시 걷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아까 게임 산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들어온 법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섣부르게 도입한다는 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또 사례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중국의 의류 스타트업 한국분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뭐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한 거예요. 어떤 기회를 포착했냐면 그 이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고 티몰에서 키워드 광고를 열어줬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그런 오픈 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다 키워드 광고를 벤더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중국에 있는 이 한인 창업가가 이 기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류 바람이 불어서 이 한류, 원피스 뭐 이런 류 등의 키워드를 사가지고 매출을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급성장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논문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규제 당국이 법을 이렇게 턱 덜컥 도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에 이렇게 버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그런 이런 건 정말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경영학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되는 어떤 새로운 역사의 챕터인데 그냥 그 챕터를 닫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이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다 공개하라는 건데 그럼 그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그럼 다 계속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가 날 때마다 그 공개된 알고리즘이 공개가 된다면 누가 그렇게 혁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모르게 혁신을 해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뭐랄까 기회를 줘야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뛰어들고 더 혁신을 하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작용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시팅님. 이 법의 도입과 관련해서 뭐 앞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은 역차별 부분입니다. 그 이미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법안 자체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근데 이제 그 뭐 보도 자료에서도 공정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법안을 쭉 읽다 보니까 적용 범위 관련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잘 읽어보면 그 사업자의 거소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소재 지원과 상관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결국엔 국내 소비자 간의 중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업체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하는 걸 전제로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역차별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규제 영역 분석서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답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걸 적용 범위에서 일단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법에서 전제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소비자나 입점업체의 소재지는 정의 조항에 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중개라는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100억과 1000억, 그러니까 매출액 100억과 거래액 1000억, 1000억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규모가 너무나 낮다라는 건 좀 논외로 하고, 그럼 이제 그 3조 2항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중개하는 경우 해외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3조 1항과 그 이어서 있는 3조 2항에 보시면 매출액과 거래액에 대한 규제가 바로 규정이 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공정위도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은 역차별이 없을 거고 해외 사업자에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왜 저희 하필 숙박업체라는 26개 지적되는 숙박업체를 보면 야놀자 여기였대 뿐일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호텔을 이용하실 때 야놀자 여기였대 앱은 아마 거들떠도 안 보실 겁니다. 대부분 익스피디아나 아고다, 뭐 부킹닷컴 앱을 이용하실 건데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만을 염두를 하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숙박업체를 좀 예를 들기 전에 왜 이런 입법이 되었을까라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내 예를 들어서 국내 의료업체가 아마존 US 입점을 하고 미국의 소비자가 그 아마존 US에 있는 상품 정보를 보고 국내 업자로부터 물건을 배송을 받았다면 사실 한국 규제가 해외에 굉장히 넓게 폭넓게 역에 적용되는 것을 아마 규제 당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숙박은 특수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를 그냥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익스피디아 를 통해서 한국의 호텔에 묵는 사람은 국내 고객도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한국 호텔에 숙박을 하고요. 해외 고객도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한국 호텔에 숙박을 합니다. 모든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국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플랫폼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플랫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플랫폼 파워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결국엔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국내 호텔은 호텔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관광 사업의 특성상 그 소비자의 국내 국외를 거소를 막론을 하고 소비자를 군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마켓 파워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고객들을 국내 끌어올 수 있는 인바운드 시장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안에 대해서 결국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분명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역차별의 논란은 제가 이제 숙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국내 사업자가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관점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이런 형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 법안입니다. 지금 플랫폼의 특성상 굉장히 신기술과 결국에는 사회와 소비자의 니즈에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연구와 개발과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에 맞추어 나가서 뭔가를 하고 알고리즘을 노출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변혁의 속도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또 역차별 얘기로 돌아가겠지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장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역시 역차별인데요. 그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3조에 대해서 실장님도 박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은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이 없는 다른 법역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 정부는 선택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구글이나 애플의 위치 정보 침해 논란이라든지 구글의 스트릿뷰가 우리나라 거리를 찍고 돌아다니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을 때 우리나라 방통위가 조사를 안 했느냐 하면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까지 부과했거든요. 심지어 구글 본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조항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역차별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에 공정위가 보도자료도 일부러 그 말을 넣고 해외 사업자에 적용하겠다. 그리고 법안에도 일부러 해외 여객 조항을 넣은 것은 아마도 이 법이 내국 법인들에게 선택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에 대한 이제 우려와 의지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의 실행 의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미 법안 자체를 내기 전에 정부가 공정위죠. 여기서 공정위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왔다면 그것이 선행되는 수순이었다면 이 법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아마 이런 자리도 마련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공정위를 포함해서 그러한 해외 사업자들, 여기서 해외라는 것은 사실 미국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는 이제 중국 사업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사업자들도 거대하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의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거대 플랫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법을 내세우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갑자기 해외 사업자를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항을 적극적으로 법안의 3조에다 넣어둔 것이 오히려 더 그동안의 궁색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이 큰데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실제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못해온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들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국내 사업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자국법의 역외 적용에 있어서 강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역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부에서 가장 큰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교역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2위권의 교역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상대 경제권에 의해서 무역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조치를 취한다.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화웨이나 어떤 틱톡에 대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느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무역 보복이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게 많이 돌아올 것은 자명하고요.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의 독점 규제법 등으로 많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인과관계를 따져보진 않았더라도 결국 이런 교역력에 있어서 무역 규모에 있어서의 차별 그리고 종속성 등등 국제 정치적인 지위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 정부가 자국법을 해외 기업들에 적용하는 그 파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결국 이런 디지털 경제 시대의 규제를 함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교수님과 실장님의 지적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다음에 제가 그 드릴 질문이 지금 매출액 수수료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기준이 맞느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부터 뭐 이게 이하의 매출액이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보통신업이 중소기업 기준이 800억입니다. 800억인데 물론 이제 공통 기준으로 자산 5000억 미만인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이 800억인데 지금 이제 매출액 100억 원, 그다음에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1000억 원인데 두 분은 대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 교수님 의견만 간단히 듣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뭐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급하게 결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10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99억하고 뭐 1000억 조금 넘으면 뭐 이런 사실 결정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에 의한 좀 근거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정부 당국에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90년대인가요? 우리가 노동 패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의 이제 샘플들을 그래서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링해갖고 시대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 시장에서 변하는지를 관찰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수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청률 조사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있고 그게 광고 관련돼서 그 중요한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모바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시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과 관련된 패널 데이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독과점이 정말 발생하고 있냐? 근데 우리 데이터 없이 계속 이렇게 논리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패널을 만들어서 사람들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공개해서 연구자들끼리 논문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섣부르게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나이브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그 지금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사실은 이제 규제에 관련된 건데요. 그럼 이 우리 이제 타이틀에서처럼 공룡으로 간주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역으로 진짜 우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공룡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뭐 내용 이거 한번 간단하게 뭐 세 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지 뭐 법안도 좋고 정책도 좋고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현 선생님부터. 네.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옆에서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주고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급자 간에는 또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플랫폼 간에도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은 우리 오프라인 시대에 비유해 보면 우리 시장이라고 하죠. 무슨 뭐 광장 시장 할 때 그 시장이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거기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들도 분명히 시장 관리위원회 같은 게 있고요. 임대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매장에 공급자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죠. 그래서 잘 되는 시장은 그 시장 안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죠. 등등 전통시장들에 비교해보면 이 전통시장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슨 가구거리 또는 뭐 저기 오장동의 냉면거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만 보아도 이런 자유로운 경쟁이 있을 때에는 그 산업 전체가 크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시장에서 차별적인 법률이에요. 즉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소비자의 선택, 멀티호밍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경쟁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고 이기고 있는지까지 시각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그리고 온라인 시장도 국내 시장과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사이의 경쟁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이어서 제가 너무나 동의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플랫폼이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은 시장이거든요. 예전에 시장이 형성되었던 걸 보면 새로운 교통 수단이 생겨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하나의 시장 플랫폼이죠. 지금 부르는 거. 이제 하나의 경제 생태계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그럼 어떻게 나왔냐?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고 단순히 통신 기술의 발달만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이 확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단말기가 발달을 하고 그 결제 수단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단말기에 보급이 되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의 형성 과정과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에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술의 발전과 시대 환경에 반하면서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나 니즈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새로운 플랫폼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연구개발과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그 많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니즈와 욕구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규제라는 표현이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것은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플랫폼 내에서도 기술과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사회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들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자유로운 경쟁과 좀 이런 지지와 응원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려서요. 뭐 그런데 공룡이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이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아는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은 NC 나인호스 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공룡이라는 사실 우리가 바람직한 국내 플랫폼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이 플랫폼들이 계속 혁신하고 스타트업 커뮤니티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 에코시스템, 이 생태계를 키우는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맡을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 국내 플랫폼이. 그거는 글로벌 플랫폼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하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을 공룡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나. 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지는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그 발언만 남아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 구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규제는 어떤 프로세스로 탄생하는 걸까요? 검토나 근거, 검증 등의 전문성은 있겠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 변호사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진실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규제도 시장이 있습니다. 규제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고요. 근데 이 규제는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강요된 시장이에요. 뭐 군복무 같은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아니 조세 의무 같은 것이고요. 규제의 공급자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좀 특이하게 정부도 입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정부가 법률안을 주도적으로 냈는데 요즘에는 의원 입법이 더 많습니다. 의원들을 통한 입법. 그리고 정부의 국내 정부 내부의 입법 프로세스가 굉장히 내부 통제가 많아졌어요.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정부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까지 법률안이 올라갈 때까지 법제처를 시작해서 여러 부처에 협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들이 요즘에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을 둔갑시켜서 공급을 합니다. 의원들은 또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이 실적주의 때문에 또 정부의 법안을 마치 자신들이 준비한 법안인 양 냅니다. 그러면은 동료 의원들의 또 상호주의가 있어가지고 의원들끼리 특별한 정치적인 이슈가 없으면 그렇게 동료 의원들이 낸 법안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엄청난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규제 시장이고요. 그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느냐?
규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정부예요. 정부만큼 정보를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해보는, 정부는 계속 규제를 만드는 게 자신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정보라든지 또는 프로세스에서 우위를 갖게 되는데, 국회가 전문성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재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재선 이상 의원은 굉장히 비율상 적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뭐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좀 알만 하면 국회의원 그만두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게 국회 현실이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 보면 초선 의원들이 거의 반 이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와 상관없는 업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게, 또 아시다시피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분은 해당 상임위에 또 가시지 못하게 돼 있고, 상임위와 관련 있는 쪽은 다 백지신탁을,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관없는 또 상임위로 가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우리나라 규제를 보면 실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가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가 당해 연도에 발의한 법을 당해 연도에 통과되는 법 기준으로 돌이켜보면 몇 년째 수기를 하고서 통과되는 법보다는 시기적인 이슈,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 즉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비중이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검토가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법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통과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안이 폐지되는 것은 거의 가물에 콩나듯 하거든요. 이런 규제들이 첩첩히 쌓여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입법 절차 말씀드리면요. 입법 외고 다음에는 법제처의 뭐 규제개혁 심사랄지 그다음에 각 부처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게 되면 또 각 상임위원회 배정이 돼서요. 거기서 또 논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법사위 이 의결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정위에서 제출한 이 법안의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작을 이제 프로세스 뭐 컨베이어 벨트 처음 올려놓은 상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간담회 타이틀이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진짜 있을까요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룡 얘기로 시작했으니 공룡 얘기로 마무리 쳐야 되겠네. 제가 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 공룡이 있나 그것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이런 회사들을 테크 자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인이죠, 거인. 근데 자이언트라는 표현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구팀 이름이기도 하고 또 주는 인상 자체가 뭐 크지만 뭐 그렇다고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 안에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기존에 언론사하고 뭐 포털 사이트들 간의 그 갈등이 예전에 좀 있어서 그런지 이 공룡이라는 표현 자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주지 않을까, 언젠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하고 이런 생태계를 갖추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이 망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조금 지양하면 좋겠고요. 아까 게임 산업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이 게임 산업에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꾸 옮겨요. 근데 게임 산업도 굉장히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빨리 변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배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바뀌어요. 그러면 산업에 계신 분들이 가서 또 막 설명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규제 당국에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신산업 혁신 이런 거 관련돼서는 조금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이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고 정말 논쟁과 뭐 토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좀 법제화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좀 이렇게 그 미세한 뭐랄까요, 좀 그 배려심 있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 네, 저도 공용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용이라는 것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분 현존하는 오프라인 시장과의 함께 공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만을 특별하게 공용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계속 심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롭게 정부의 정책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부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조금 더 시야를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을 해나가고 성장해 나갔고, 그리고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서 어떻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만큼 성장해 나갔고 앞으로 소비자들의 더 좋은 경험과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플랫폼은 국부와 데이터를 지켜주는 방파제이자 댐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시장은 지리적으로 원격지라는 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까 여러분들과 장소적 제한이 없이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바로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점을 보았을 때 플랫폼, 국내 법에 적용을 받는 플랫폼은 그 소비자들과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그 플랫폼의 수익으로 인한 이익, 그리고 생태계 공급자들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밀리게 되면 일단 국내 생태계 다 사라지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이 모두 해외 플랫폼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국내 플랫폼이 이렇게 국부 데이터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게 더 부합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 판을 다 공룡으로 끝을 맺어주셔서 저도 그럼 공룡으로 좀 끝을 맺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 공무원들께서는 공룡을 100억 매출액으로 따지면 100억, 뭐 거래 중개 거래금으로 따지면은 1000억을 공룡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쟁하고 있는 해외 글로벌 업체들은 훨씬 더 큰 매출액 거래 금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좀 공룡을 좀 공룡답게 볼 수 있는 뭐 매출의 한 1조 정도 이 정도 봐야 그 좀 스케일도 크고 공정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이 말씀 드리면서 아침 일찍 뭐 나오셔가지고 장시간 토론해주신 우리 패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